근데 이거 쭈꾸미 잡으면 이거 어디다 놓지? 바닥에 여기다 놔야겠다. 여기 엄청 얕아서 완전 간조돼야 그나마 저 앞으로 좀 나가서 해야 그나마 수심 나오겠는데. 아예. 잔여량들이 좀 퍼지면서 물고기를 유인하는데, 예, 뭐 개 종류나 이런 것들을, 낙지 이런 것들을 유인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따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못 들어오면 안 되잖아 또. 이 정도면 되려나?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짧아, 너무 짧아, 길게. 이거 어디야? 어디 위치 잡아야 되는데? 요거. 아, 이거 못 찾을 수 있네? 여기서 낚시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되겠죠? 되는데 넌 안 될 것 같아. 되는데 넌 안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자! 좀 많이 낚자! 자, 자리를 잡았고, 캐스팅 한번. 감독님 뒤에 보고 온 거야? 네. 캐스팅 하겠습니다. 자! 오, 나이스 캐스팅. 나이스 캐스팅. 아, 여기 앞에 물색이 흙물이 지금 간조대라 이제 흙물이 져 있는데 그 흙물에서 물이 조금 색이, 물색이 좋은 데로까지가 캐스팅이 안 돼요. 야, 이 물색 이거 안 되는데 여기 낚시? 조금씩 끌어올리면서 바닥을, 밑바닥을 긁고 조금씩 감으면서 라인 텐션을 유지하고 이 물색에서. 와, 저 개그 앞에만 뻘인가 봐요.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개그 짤 때보다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낚시가 안 되는데 손끝. 지금 30분 더 기다릴 순 없고 앞에 이 다른 이런 돌바닥들도 많아서 물색만 괜찮았으면. 정말 초보티가 너무나네요. 그럴싸하죠? 처음 한 거 치고. 무슨 이제 통발을 던져놨기 때문에 오늘 과연 저한테 어복이 있을지 제 운명을 한번 맡기고 정화의 증표를 찾으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릉덩이에서 이쪽. 그렇지. 내려갈게. 한데 쓰레기 있기를 바라는 거는 참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뭐 그냥 놀러 갔을 때 조금 해본 건 있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장비를 이용해서 해본 적 없어요. 근데 그때.
그때는 뭐 큰 거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뭐 다슬기 따고 조개 그런 거 하고 했던 건데 여긴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슬기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안 쳐주죠. 그죠. 그래요? 아, 이게 근데 다슬기도 좀 자라서 이거를 가져가면은 좋은 평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아, 이런 건 안 쳐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분들은 조금 그렇다. 이게 버릴 게 따로 있지. 손으로 해야겠다, 손으로. 아이고. 자. 여기 그래도 좀 쓰레기가 좀 있군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한 봉지 금방 차겠어요. 네, 이게 봉지가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몇 개 넣었는데 꽉 차버리네요. 물고기 잡다. 물고기. 물고기는 좀 점수 많이 주나요? 야, 이거는 뭐 동태탕 이런 거 끓여 먹어도 되겠네. 제 생각인데 마대자루에 많이 담아서 봉보석으로 돌아가서 봉투에 나눠 담으면 금방 꽉 채우지 않을까, 개수를? 아, 아까 이거에다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앞뒤가 터져 있는지. 오, 괜찮은 방법인데요? 오히려 여기를 꽉 채워가지고. 오, 발상의 전환. 이거를 나중에 결과물을 무게로 재나요? 아니면은 무슨 봉지로 재나요? 봉지로 잽니다. 아, 봉지로 재는. 그럼 많이 담을, 일단은 많이 담을수록 좋네요. 이런 거는 아니잖아, 이런 거. 조개가 이제 죽어서 얘네들이 다슬기라고 해야 되나, 얘네들이 먹으려고 지금 다 달려붙었네. 고동이에요, 얘네는. 응. 다슬기가 죽어가지고. 잘 먹어라. 이렇게 놔야 되겠다. 어? 이거 뭐야? 오, 있다. 소라. 맞죠? 우와, 대박. 소라는 엄청 비싼 건데, 이거. 와, 대박. 아니, 그런데 진짜로. 정말 쓰레기가 많이 없는 편이긴 하네요, 여기가.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큰 지간애들 깜짝 놀랄 만한. 이 정도 녹이 쓸었다는 거는 진짜 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거거든요, 이게. 재밌다. 천직이다. 어머, 뭐야. 여기는 바깥이가 아닌데? 이거는 바깥이 아니죠, 이거는. 근데 다른 분들은 진짜 죽을 거 없겠다. 내가 웬만한 거 보이는 건 다 죽고 있거든요. 그 마대 하나 채우시면 그냥 역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디다 숨겨놓을 수 없나요? 그런 다음에 이거 어디다 숨겨놓고 제가 조그만 비닐봉지가 있는데 거기다 채워서 이만큼 채웠다 이렇게 반전으로 이거 보여줄까요? 담벼락 밑에 숨겨놓고. 그러니까요. 오, 또 잡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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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대박. 잘 보시는데? 와, 아니 지금 운이 너무 좋았어요. 와, 소라. 와, 와, 대박입니다, 대박. 자연산 소라. 군락을 좀 이뤘으면 좋겠는데? 여기? 근데 사실 이런 종목으로 우승을 해도 영예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낚시 방송에서 쓰레기 줍는 걸로 우승을 했다라는 게 어쨌든 낚시터를 치운다는 것과 자연을 치운다는 거는 뜻깊은 의미죠. 짜잔. 어! 여기 있다. 물고기. 여기도 물고기. 어, 이거 너무 크다. 얘 장어인가? 아, 안 잡히네. 와, 밑바닥만 걸리고. 이야. 가야 돼, 가야 돼. 지금 여기는. 예, 별로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아, 여기는 아예 아니야. 와, 가시죠, 가시죠. 여기는 아예 아니야. 최악이래. 이번 판은 제가 우승인 것 같은데. 증표 이 정도면 이 마대를 주숨으로써 제 운명이 오늘 바뀐 것 같아요. 와, 이거를 숨겨놓고 있다가 쬐끄만 봉지에다가 몇 개 단어만 놓고 저 이만큼 주었어요 했을 때 모두 이만큼은 죽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지가 않아요. 나 정말 이렇게 깨끗한 바다를 진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억지로 억지로 주워 담아서 이만큼이 됐는데 더 이상 죽을 것도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 판은 내가 우승이야, 진짜. 근데 저도 사실은 이 낚시 전문 방송을 처음 하면서 너무 사실은 내가 불리하다는 생각을 너무 했거든요. 처음부터 용어도 잘 모르겠고 낚시도 잘 안 되고 쉽지 않고. 근데 이런 게 딱 들어감으로써 저 같은 어떤 초보도 역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발판을 만들어 주신 게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거 하나만 채우겠습니다. 근데 없어,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스티로폼으로 채워야겠다, 스티로폼으로. 아, 여기는 네. 여기 옆에가 뻘인가 봐. 여기는 아. 흙물이 져가지고 여기는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 아, 또 포인트를 그런 게 또 있구나. 와, 이건 진짜 제일 낚시 포인트를 모를 때 아는 방법이 네. 현지인들이 가는 곳. 사실 여기가 그 해삼 양식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민분들께서 양식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놀러 오셨을 때 뭐 재미로 뭐 조개 캐고 그런 거 하는 거는 좋은데 해삼 같은 경우에는 손 안 대셔야 됩니다. 예, 꼭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지켜줘야 할 예, 어떤 양심입니다. 아셨죠? 없어. 이제 뭐 줄 게 없어. 억지야 이제는. 조개 껍데기 주워 와야 돼. 없어. 솔방울이랑. 야, 됐습니다. 이제 아예 줄 게 없어. 심지어 저분들 중에서 이거를 뭐 몇 분이 도전하실지 모르겠는데 세 분 다 도전하시면 더 불가능하지. 세 분이서 또 이걸 나눠서 주워야 되니까. 끝났습니다, 이번 판. 아, 지금 간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상구야, 가자. 갑오징어야, 한 마리만 와라. 갑오징어야. 근데 바닥 걸림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이네.
네? 뭐 원산도에서는 저는 항상 놀이 어두운 항상 강호입니다. 자, 배. 어떠실 것 같아요? 오. 아, 이거 과연 잡혔을까? 아유. 와, 이거 설마 잡히는 건 아니겠지 또? 잡히면 대박인데. 오. 우와, 대박! 대박! 왜? 잡았어. 잡았어. 진짜? 진짜 잡았어요. 진짜야? 진짜 잡았어요. 우와. 어, 물이 이제 찬다. 차네요. 물이 차네. 어. 아, 또 끊어요. 또 이거 아. 계속 걸려요. 바닥에. 우와, 물 찬다. 진짜 잡았어. 와, 대박. 오, 됐어. 오, 나 오늘 되는 것 같아요. 먹을 건 못 잡았지만 뭐 이 정도면. 자, 보셨죠? 저한테 기대해 주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벌써 쓰레기 제가 거의 1등이죠. 지금 뭐 물고기까지 3마리 잡았습니다. 오늘 우승 정승환이 한다! 우와 대박이다. 진짜 오늘 뭐 되는 날이야.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보내주죠? 손으로 잡아서 던져야 되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네. 통발 그럼 빼야 돼요? 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발? 가져가는 거 같은데 저기? 그러네. 빨리 빼야겠다. 지금 조윤호 선배가 저기다가 통발을 던져놨는데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니 설령 그 안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 친들 못 걷어내면 이거 말짱 부르묵이잖아요. 야, 큰일 났습니다. 저거 빨리 걷어야 되는데 지금 물 들어오는데 이제 큰일 났어. 그렇게 잘난 척 하시더니 이제 어떻게든 보자고 이제 조용히 이제 나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저는 티 안 나게 조용히 저를 지금 견제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조용히 내가 다 하고 있잖아요. 와, 대박. 야, 진짜 갖고 오는 드라마네요 정말. 내 배통발 가장 내에서 여기 있다. 죽였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아, 솔직히 이거는 소고기인데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게임이다 보니까 조금 일러요 시간이. 어, 지금 저쪽에서는 자기가 던진 통발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어, 뭐야? 어, 뭐 들어가 있다. 뭐야? 개? 우와! 우와! 군소! 대박! 아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요? 꽃게발, 꽃게. 우와, 대박! 이거 뭐야? 순놈이네. 어? 물고기도 많아요. 보거 새끼들 아니야? 보거? 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어, 그럼 지금 해야 되나 이거? 아니 가져가서 하시죠 뭐. 일단? 아, 그럼 네.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예. 네. 우와 대박. 어휴 씨. 어휴 잠깐만. 하고 물을 조금 담긴 해야 되겠는데요? 고기는 보고는 그냥 던져서 아, 던질까요? 그냥? 보고는 네, 바로 지금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들이에요 새끼. 예, 먹지 못하는 거 어차피. 잘 가라 보고. 새끼를 이렇게 보다니 와 너무 귀엽다.
보고. 와, 새끼 엄청 많네. 와, 눈이 너무 이쁘다. 초록색이야, 눈이. 아우, 저 정도 갖고 호들갑을 안 터네요. 오, 저는 보고 어찌 세 마리에 그 난리를 쳤는데 저 정도 갖고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네요. 야, 아 그런 걸 수도 있죠. 조용히 누가 눈치 조용히. 못 채게. 네, 마지막 캐스팅. 이렇게 슬프게 또 끝납니다. 아이고, 가자. 아유, 대박인데. 그러게요. 저 너무 빨리 건져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야, 더 있었으면 뭐. 예. 네. 여기 또 큰 놈 한 마리 여기 더. 다시 엄마. 아유, 자꾸 오라고 하니까. 자, 점심은 드리겠습니다. 저희 피싱TV 이미지도 있고 약속해드린 것도 있고 공기면서까지 막 방송해갖고 뭐 무슨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그죠? 아니요, 첫 회부터 지금 피싱TV 이미지 안 좋아졌습니다. 출연료 다 뺏어갔는데요? 맞아. 진털털이에요, 저는. 자, 돈도 제대로 안 드리는데 밥까지 굶기면 그러니까 식사는 드릴게요. 드리는데 즉석밥과 즉석국 그리고 반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베이스 캠프를 건설해 주시면 되는데 15분 만에 건설해 주시면 되고 5분이 지날 때마다 반찬을 하나씩 빼겠습니다. 아, 텐트를 15분 만에 쳐야 되네. 어디다 쳐요? 지금 계신 그 자리요. 아, 이게 캠프. 아,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자, 원구님. 네. 백패킹을 해보신 원구님. 네. 보통 텐트 치는데 네. 성인 남자 4명이 달라붙으면 몇 분이나 걸리죠? 이게 안다고 그냥 다시고 오는데요? 자,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15분이라고 하셨죠? 저 30분에서 45분 예상합니다. 그 안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20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 빨리 치워야 되겠는데, 일단. 일단 치우고 얘를 딱 바로 칠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시작하시죠. 아, 그것까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주변 정리해주세요. 오케이. 뭐 그냥 천천히 차근차근 하면 한번 해보자. 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감독님, 뭐 지금 뭐 해가지고 또 하면 한 2분만 더 주고 3분 더 주고 이런 거 게임 같은 거 없어요? 숯이에요, 숯. 어. 그러면 양쪽에 있는 오랜 고인물 감독님들이 두 분이 동시에 웃으시면 1분씩 추가 드리겠습니다. 오. 자, 준비! 아니, 시! 웃으시면? 아, 그거 일단 잠깐만 웃으세요. 근데 저희 근데 15분에 끝날지도 모르잖아. 시작! 아니, 10분이야, 10분. 시작이야, 시작, 시작. 시작, 진짜 뭐야. 왜냐면 20분 안에 끝날 수도 있어. 와, 이거 뭐야? 자, 그냥 그 피닉 내가 이거 이게 이제 내가 밑에 바다 까는 그거야. 야, 이게 미쳐 있다. 야, 글씨 읽을 줄 아는 사람. 저희가 해 드릴까 대신에 돈들을 받으실 것 같은데. 아,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이 텐트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텐트예요. 이거는 네, 땡임, 전문 산악인들이 하는 거지. 이걸 자, 어떻게 일반인들이 사. 외부 텐트 만드시는데 15분 초과하셨고 일단 완성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해드릴게요. 씨엣씨엣씨엣입니다. 씨유씨유씨유? 송순성님. 정답! 아, 아 진짜로? 어, 니마이. 진짜로? 니마이. 네스. 날씨 정말 좋구만. 우리 쯔꼬미 한번 착살 내보자고. 저는 갑오징어도 잡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계속 입질이 왔는데 아까 전에는 제가 입질이 온 건가 싶을 때 애매할 때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냥 쳤었는데 요번에 좀 기다렸습니다. 좀 기다렸고 차분한 마음으로 피싱 TV